자, 예, 다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예, 날마다 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돌파매매, 자, 공개 방송 또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자, 종목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이 돌파매매, 자, 돌파매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돌파매매는, 자, 오늘도 우리 방은 또 지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날라갔죠, 그죠? 예, 단풍나무님도 어서 오시고. 지하이텍, 에코플라스틱. 이게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몇 개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급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계속. 아셨죠? 그러니까, 꾸준히 같이 해보세요, 저하고. 자, 돌파 매매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예. 어렵게 해도 뭐 대도 안 하고. 그죠? 돌파 매매는. 제 공개 방송은 딴거뭐 쓸데없는 거 이야기 안 들어요. 딴거 쓸데없는 이야기 안 드리고 그냥 딱 보고 그냥 딱 찍고 먹고 안 먹고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돌파매매만 할줄 알면 된다. 자, 아셨죠? 자, 돌파매매란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는 매매인데. 핵심 테마가 그러니까 뭔지, 핵심 테마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죠? 돌파매매 선정. 돌파매매로. 종목 선정 과정. 핵심 테마를 결정해야 되겠죠. 핵심 테마.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전기차면 전기차. 태풍 이방원이면 태조 이방원이면 태조 이방원. 핵심 테마를 결정하고, 자, 그 핵심 테마주 중에서 주도 종목, 예, 즉 대장주를 매수한다. 이 주도 테마의 주도 종목만 잘 잡아도 자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이제 핵심 테마가 뭔지를 매일매일마다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다르잖아요. 매일매일마다 알아야 되고. 그 핵심 테마주 중에서 핵심 테마의 대장주, 주도주가 뭔지 또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를 정확한 타이밍으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 자, 그리고 그 종목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거는 요네 가지. 요네 가지만 알면 된다. 주식할 때. 자,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 예. 네. 리딩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한두 종목씩 매수를 합니다. 한두 종목. 뭐, 거의 한 종목은 해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 자, 매수가를. 아셨죠?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는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들어 만원 됐는데 11,000원이 됐죠. 근데 12,000원을 목표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안 잃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그날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의 주식 매매는 돌파 매매와 할배 매매가 있다. 할배 매매는 할배와 할매들이 하는 게 할배 매매입니다. 할배 매매라는 거는 뭐냐? 가지도 않는 종목을 하염없이 붙잡고 앉아 있는 게 할배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수익 내고 나온다. 지하혜택도 보세요. 그죠? 지하혜택이 언제 매수했어요? 이날 매수했어요. 이날 우리 방이 생쇼도 줬는데 내가 8월 31일 자 수익이 났죠? 수익 났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5일 걸렸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돌파 매매의 장점 뭐냐면요. 매수하고 빨리 수익이 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자, 요게. 그죠? 5일 내에 승부를 본다, 5일 내에. 가급적, 5일 내에, 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 5일 내에 먹고, 5일이 아니고, 뭐, 바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걔 맨날 바로 먹는다 그러면 사람, 네. 왜 오늘 매수해가지고, 왜안 가요?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요 유프렉스도, 유프렉스도 5일 만에 갔죠. 5일 만에. 아, 유프렉스가 아니고. 지하이텍도. 아셨죠? 에코플라스틱은 이거 며칠 만에 수익 났어요? 이거는 이틀 만에 수익이 났어요. 매매했어요, 우리. 여기서 그냥 들어가 버렸죠. 어? 그 이틀 만에 또 한 20%. 지하이텍도 이틀 만에, 아, 5일 만에, 예, 30%. 자,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아셨죠?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끝이 없다. 자, 이 돌파 매매는 생쇼에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데, 생쇼 보세요. 이 생쇼의 돌파 매매 결과입니다, 결과. 응? 자, 결과가 이런 매매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엄청나다. 생쇼에서 20개월 중에 17번을 1등을 한 매매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 보시면, 자, 9월달 종목도 한번 보세요. 자, 9월달, 자, 8월달, 9월달, 8월달 종목부터 한번 볼까? 8월달도 보세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 8월달 종목인데. 그러니까 전부 이제 더 매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요거 보세요. 요거는 3일 만에 수익 나왔습니다. 3일. 일성건설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10%가 작습니까? 3천만 원 넣으면은 300만 원인데. 그죠? 자, 며칠 만에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빨리빨리 먹고 수익 내고 나오고. 예. 자, KPF. 이건 하루 만에 먹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는 체결이 안 된 거고. 알테오젠 이것도 한 3일 만에 먹었고. 위메드맥스 이런 것도 다 수익 내고 나왔죠. 네, KPF
파미셀 이것도 한 4일 만에 먹고 나왔고 대한깡통신 이거는요 8월 8일이죠 이거 하루 만에 먹고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5일 안짝이 그냥 다 수익내고 나와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HLBG약 이거는 요건 한 일주일 걸렸죠 일주일 8월 10일 HSDNG 네, 요것도 며칠 안 걸렸을 겁니다 8월 10일 보송 받았대 이거는 이틀 만에 먹었어요 우리 VIP에서 먹은 겁니다 이거. 범한표열세리 이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먹었다 이거 우리 응? 비나텍 이거 하루 만에 먹었어요 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게 무슨 주식이 끝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안짝에 그냥 다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3천만 원 넣고 5%만 먹어도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 회원비의 2배입니다 2배 응? 그거를 10번만 하면 1500이에요 1500 대박입니다 대박 8월 17일 고려산업 이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19% 갔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하루 만에 갔어요. 8월 18일 미투온 이거는 있잖아요. 당일날 바로 갔어요. 당일날. 수익내고 나오면 되죠. 8월 20일 미래생명자는 이거는 이거 하루 만에 갔나? 그랬을 거예요. 중앙연합에서 이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먹었어요. 하루 만에 22% 갔다니까. 승일 이거는 하루 만에 8% 갔죠. 유일 에너테크 이건 4일 만에 19% 갔습니다. 매일매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초보자들 보면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맨날 저렇게 먹고 나오고를 저렇게 맨날 저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응? 듣도 보도 못한 예. 매매 아닙니까? 이게 8월달 종목이에요. 이지트로닉스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 방에서 이틀 만에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먹고 나오고 예. 그러고 앉아있네. 맞죠? 응? 공개방송에서 이거 이야기 드려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나? 응? 저걸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럽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매매. 특산테코피아 이거 있죠? 이거 하루 만에 먹었어요. 특산테코피아 보세요. 그 어디서 들어가냐면 돌파 매매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특산테코피아 문자 내역 보세요. 8월 30일 날 15시 3분, 3시 3분에 문자 드린 겁니다, 이게. 응?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8월 31일이 여기.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래 무서워요? 응? 아, 뭐가 그래 무섭냐고. 여기서 그냥 딱 배팅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 오늘 신규 종가 매수 종목은? 특산테코피아 종가 매수하세요. 지금은 22% 급등한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2%에 종가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가는 19,000원. 예, 이것도 2차전지 테마로 급등시켜 엮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전문가는 뭐 급락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급등을 했으니까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죠.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걸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나흘 만에, 5일 안짝에 다 먹고 나올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날 바로 가죠. 13% 가잖아, 이게. 그 수익내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먹고 나와버리면 되죠. 3천만 원을 넣었다. 10% 먹으면 300만 원입니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300이에요. 이거를 한 10번만 해보세요. 3천이에요, 3천. 100번 하면 3억입니다. 응? 엄청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걸 언뜻 보면 이게 이 거짓말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지하이텐, 여기 나왔네. 생쇼에도 좋네, 이게. 응? 자, 지하이텐 보세요. 요 때문에 했죠, 요째. 이게 언제, 8월 31일이죠. 8월 31일 차트 보세요.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요 차트.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급등한 거를 들어가냐. 장도 안 좋은데. 응? 장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막 올라간 거를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자, 하루. 하루 지났죠. 요 차트에서 이틀, 3일, 4일, 5일이죠. 5일 만에. 내가 일주일 안짝에서 승부 낸다 그랬잖아요. 왜 5일 만에 가는지 알아요? 투자주의 안 걸리려고 그래요. 요게 계속 쭉쭉쭉 가면 있잖아요. 이게 투자주의가 걸립니다. 단일가 말이에요. 단일가, 우리 세력들은 단일가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세력들은요, 단일가 매매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단일가 안 걸리려면 5일 동안 60%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5일 프로가 60%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5일 안짝에 뭐라 그래요? 5일 안짝으로 승부 낸다.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원리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투자주의가 또 걸려요. 투자주의가 걸리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상승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홀딩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셨죠? 자, 지하이텍도 있죠. 자, 9월 달도 보세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먹었잖아요, 5%. 하나기술 차트는 이봐 지금 안 내려가고 있다 이거 지금 오늘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내려가요 이거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9월 1일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 이거 하루 만에 수익 났습니다.
자, 세일 시스템 보세요. 이거는 진짜 많이 갔는데. 세일 시스템, 이거 9월 1일 날 우리 방이 매수를 했죠. 자, 보세요. 9월 1일 차트,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이거 뭐와 비슷합니까? GI-TECH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GI-TECH하고 비슷하네요. GI-TECH은 이제 5일 만에 급등이 오늘 나왔죠. 선익은 어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한 걸왜 들어가냐? 그 주식을 할배처럼 해서 그래요. 할배처럼. 주식을 할배, 할매처럼 해서. 할배, 할매 매매가 어떤 매매예요? 고리타분한 매매 아닙니까? 아, 빨리 먹고 나와버려야지. 그, 뭐하러 그거 가지고 있냐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5일 안짜기 승부 낸다 그랬잖아요. 이봐, 바로 가버렸잖아, 이게. 몇 프로 갔어요? 16% 이거. 이 하루 만에 16%예요. 3천만 원 넣으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450만 원입니다. 15% 하면. 여러분, 하루 만에 45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매일? 안 믿기죠, 이게? 왜안 믿기냐면 있잖아요. 여기서 종가 매수를 잘 못합니다. 여기서 이 차트에서 매수를 못해요, 사람들이. 노강민이 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안 되죠. 여기서 그냥 들이대 버리란 말이에요. 할배들처럼 매매하지 말고, 할배들 같이 매매해가지고 언제 그돈 벌라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가버리잖아요. 그럼 먹고 나오고. 근데 더 갔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시스템. 그죠? 자, 선익 시스템 문자 내역, 예, 요거 보세요. 9월 1일 2시 13분에 보내드려요. 9월 1일이 이 차트. 9월 1일이,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뭐라고 문자를 드리냐면 있잖아요. 자, 오늘 신규 종목 선익 시스템 19,200원, 22,000원에서 1차 매수, 분할 매수하세요. 오일이디주, 덕산테코피아처럼 내일 바로 급등 시 매도 관점. 하, 이 차트에서 있잖아요. 내일 바로 급등하면 매도하라고 탁 문자를 준단 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월 2일 세아베스틸즈죠. 몇 프로 먹었어요? 이 쌍시오 종목인데. 세아베스틸 지주는 보세요. 이거 9월 2일 날 들어갔죠. 자, 9월 2일 차트가 요 차트입니다. 사실은 8월 26일 날 요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9월 2일이 여기.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잘못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허허. 그 다음날 또12%또 갔습니다. 이거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11%인가? 하루 만에 11%또간 거예요. 3,000 넣었으면 또 300이 300. 여기 요 차트에서 내 했다고. 여기는 전화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할수 있겠냐고 이 차트에서요. 잘 못해요 이 차트는. 약간 겁나거든 이게.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 그 다음날 보세요. 예, 그 다음날 요렇게. 희한하네. 그럼 팔아먹고. 하루 만에 10% 무슨 대박이죠. 매일매일 하루마다 10% 먹어보세요. 그게 돈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3천만 원 넣으면 300이고 한 20번만 먹으면 6천만 원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아니에요? 이걸 지금 실제 보고도 이거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했다니까 이 아이 생쇼에도 줬잖아요. 9월 2일 거죠. 세아특수강. 이봐, 세아특수강 이것도 먹었다고. 이거 며칠 날 들어갔지? 9월 5일 날 들어갔죠. 9월 5일 날. 요게 9월 5일입니다. 약간 높죠, 그죠, 솔직히. 지금 장이 빠지는데도 보세요. 장이 빠지는데도 이거 잘 안 죽잖아요, 세아특수강은. 어? 오늘 장이 급락 안 나왔어요? 9월 5일이 여기에요. 요 차트에요, 요 차트. 그, 우리 할배, 할매들은, 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할배 매매, 할매 매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응? 죽었다 깨놔도 이거 못 들어가요, 이거. 맞죠? 이 겁납니다, 이거, 지금.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예. 하나. 둘. 셋. 뭐예요, 이거? 이거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틀 만에. 요즘 같은 장 이틀 만에 7% 가면 대박이죠. 3천 넘으면 200만, 210만 원이에요. 응? 여러분, 3천만에 7%면 210만 원이고, 10번이면 2,100만 원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 이거는. 몇 개입니까, 이 지금 종목이? 7%가 작다고? 이 7%가 작은 게 아니고, 이거를 한 10번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지금 10개가 아니고, 120개를 먹은 거예요, 지금. 몇 개입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다 먹고 나오고,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선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응? 에코플라스틱 한번 보세요. 9월 5일 날 들어갔습니다. 이게 끝이 없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9월 5일 날 보세요. 에코플라스틱 9월 5일 날 11시 6분에 문자 드리죠. 맞죠? 자, 9월 5일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자, 9월 5일 차트 한번 보세요. 9월 5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 차트죠. 이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한 20% 오른 거예요, 이게. 응? 21.99, 종가 기준으로 21.99가 올랐습니다. 그거를 매수하라 그런 거예요, 또.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우, 이거를 어떻게 종가 매수하라 그러냐. 응? GI텍, 뉴레네테크, 선익시스템,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틸지주 등등등등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요 차트에서 이제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급락이 나왔는지 급등이 나왔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그 다음날 쉬었죠.
네, 5.8 가고, 종가는 뭐 1.89. 네,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죠? 한 5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왜 5일을 기다리라고요? 5일 동안 60%가 가면 투자주의가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2800원에서 60%가 가면, 투자주의가 걸려요. 주가상으로. 응?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봐, 또 갔죠? 15% 갔잖아요, 15%. 장중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왜 내려옵니까? 투자주의가 걸린단 말이에요. 5일 동안 몇 프로 갔어요? 5일 동안 한50% 이상 갔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 안 갔어요? 자, 2720, 4040. 48%밖에 안 갔네. 어쨌든, 끌어갔죠?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예, 또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를 계속 이 무한 반복하자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규회원님들은 이렇게 매매하는데요. 오늘 또 내가 한두 종목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 급등 나오면 매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매수해서 내일 급등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요즘? 종목이? 지수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솔직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 잡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 오리엔테이션, 예, 자, 보세요. 하루에 한두 종목 합니다, 한 종목. 신규원님들. 자, 그리고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2회. 2회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2회 분할 매수. 요 3번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이게, 5일 내에, 물론 이제 오늘 들어가가지고 오늘 매도하면 딱 좋긴 좋은데, 네, 그런 매매는 실제로 어렵고, 투자주의가 있기 때문에, 5일 안짝에서 승부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놈은 있잖아요. 5일 안짝에 갑니다. 아셨죠? 자, 5일 내에 수익 매도를 할 종목을 매수를 한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길 바로 5% 이상 상승 시에는 수익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를 하자. 다 봤죠? 아까 에코플라스틱. 며칠 만에? 요거 이틀 만에. 이틀 만에 20. 세아특수강 이틀 만에 7. 세아비질지주 하루 만에 11. 선익시스템 하루 만에 16. 하나기술 하루 만에, 하나기술은 이거는 이제 한 이틀 걸렸나? 이틀 만에 5%. 응? 5일 안짝에 수익을 내고 나오잔 말이야. 언제까지 이런 매매를 한다고? 언제까지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주식 시장이 열리는 한 평생 하죠. 왜? 지금 시장이 빠지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한 5조, 6조 계속 붙어주기 때문에, 물론 옛날보다 적지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테마를 세트를 달리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매일매일마다 나온다고. 매일매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내가 안 하는데. 에코플라스틱 나왔죠. 선익시스템 나왔죠. 지아이텍 나왔죠. 응? 세아특수강 나왔죠. 세아베스틸 나왔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주식을 있잖아요. 그냥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응? 주식이 뭐 결혼합니까, 종목에? 종목이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돌파 매매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돌파 매매는 있잖아요. 2회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2차 매수가 가격도 드려요. 이제 만 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1차 매수는 만 원이고 2차 매수는 제가 따로 드립니다. 요 2차 매수가 보통 있잖아요. 예, 잘 들으세요. 보통. 네, 조종 후에는 네, 자 보시면 자 보통 조종 후에는 있잖아요. 네. 여기에 2차 매수가에서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지하이텍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하이텍도 제트도 이걸 2차 매수가를 이제 2차 매수가 문자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려요. 지하이텍 한번 볼까? 8월 31일, 8월 31일. 자, 8.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딱할때 1차 매수 2차 매수 한두 번,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자, 문자를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지하이텍 문자를 어떻게 드리냐면 언제 했지, 지하이텍은? 아, 요때네. 자, 이 문자 보낸 거 보세요. 지하이텍 문자 보낸 거 보세요.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조를 해보세요. 자, 문자 내역이 문자 내역. 요렇게. 요렇게 문자를 드렸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있잖아요. 맞죠? 8월 31일, 1시 10분에 보내드렸네. 1시 10분에. 응? 자, 어떻게 문자를 요렇게 드렸죠.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지하이텍. 3600원, 3700원에서 1차 매수하세요. 요렇게 드렸죠. 1차로 분할 매수해라. 그 다음에 2차 매수가는 어때요? 응? 2차 매수가.
크게 할까? 이참에 숟갈 얼마나 줬어요? 자, 요렇게. 오늘 신규 종목은 GI-TECH 3600원, 3700원에서 1차로 분할 매수. 2차 매수가는 3500원 이하에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죠. 유일에너테크처럼 며칠 내로 상승할 수 있으니 항상 분할 매수하세요. 요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8월 31일 요때. 요 차트에서. 그죠? 요 차트에서 이런 문자를 탁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매수가 보세요. 2차 매수가는 3,500원 이하에서 매집하시면 돼요. 2차 매수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3,500원까지 내려왔나 보세요. 하루 쉬었고, 이틀 쉬었고, 3일 쉬었고, 4일째 이렇게 됐죠. 여기 얼마입니까? 요게 가격이, 요 가격이 있잖아요. 3,475원입니다, 이게. 요 3,475원을 찍고, 이래 간 거예요. 4,600원까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8월 30일 날 문자로. 2차 매수가는 3,500원 이하에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도사의 어떤 배팅이 도사. 도사잖아요, 배팅이. 2차 매수가를 정확하게 찍어냈잖아요, 맞죠? 응? 이렇게 문자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여러분들은 1차 매수가, 예를 들어 5%, 2차 매수가 5%,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 돌파 매매는 2회 분할 매수하세요. 이거 주식을 한 방에 다 넣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왜냐면 내가 장대 양봉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 떨어지고 다시 오르냐, 그거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자, 돌파 매매는 2회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이 2차 매수가 가격도 드리고요. 2차 매수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가 매수보다 있잖아요. 2차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보통 조정 후에는 2차 매수가에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이 장대 양봉 종가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2차 매수가에서 1차 매수를 하면 됩니다. 좀 겁나시는 분 있죠? 응? 이게 겁나잖아요. 이게 GI-TECH이 겁나잖아요. 이 차트가 지금 하기가. 그럼 못하겠으면 2차 매수가에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3,000요 3,400은 밑에서 사면 되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예. 아, 몇 번 하다 보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장중 매매도 하지만 종가 매수도 합니다. 아셨죠? 2시 반에서 3시에 종가 매수를 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예, 그러니까 본인 실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예, 뭐라고요? 이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꾸준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하루에 5%만 꾸준하게 먹어도 대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 아니라, 5%가 아니라 뭐 10%, 20%, 30% 가는 것도 많아요. 아셨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먹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종목을 잠깐 빨리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글로 좀 적어 드릴게요. 차트까지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자, 역시 이게 폐배터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폐배터리 종목을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 네. 뭐 다 알죠, 그죠? 코스모학 유닛 되게 많아요. 폐배터리 이지트로닉스 에코프로 영화테크 A프로 웰크로난텍 파워로직스 이게 폐배터리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응?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좀 올랐는데 세비 김성일한테 코스모학 예, 유일레네테크 저것도 다 2차전지인데 이지트로닉스 에코프로 예. 자 뭐가 있냐면 이제 덕산 테코피아 예, 덕산 테코피아 이것도 2차전지예요 예, 데보 마그네틱 캠트로스. 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있잖아요. 이게 안 죽어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잘 안 죽습니다, 지금. 캠트로스하고. 예, 나인테크 YM텍. 그 다음에 GI텍 E&D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나누신, 나누신 소장을 좀 넘겼죠.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많아요. 응? 이게 지금 지수가 빠져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죽고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에 살아있죠. 하나기술 살아있죠. 아모그린텍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들. 데보 마그네틱도 살아있고, 캠트로스, 이게 지금 다 살아있는 겁니다. 나인테크. 나인테크는 이제 좀 올라왔고. YM텍, 이것도 살아있습니다. GI텍은 오늘 아예 급등에 나왔죠.
차트 한번 보세요. E&D도 어제 돌파를 했죠. 대주전자 제로도 가고 있고, 나노신소재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이거? 와, 이거 지금 나노신소재는요, 신고가를 냈어, 신고가를. 이봐, 신고가를 냈잖아. 지금 장 빠지는데. 그 지금 이 섹터가 살아있다니까, 2차 전지는. 그, 뭐야, 방산하고 이런 애들은 죽었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종목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죠. 포르쉐 종목이죠. 코리아 FT죠. 3기, 일단 그쪽 종목입니다. 포르쉐 상장시킨다고. 임팩 성호종자 세아 메카닉스. 이게 포르쉐 종목이죠. 이 포르쉐 종목도 오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오늘 하려다가 말았는데. 차트는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봐, 다 이거 이야기해 주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해 줘도 솔직히 못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올라간 게, 이게 메타버스 쪽이 좀 올라갔어요. 메타버스 쪽은 이게 왜 올라갔냐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기는 유프레스 선입 같은 겁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자이언트. 맥스트 있죠, 맥스트. 맥스트 있고 또뭐 있지? 이노데 4x4.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면 이런 게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애플페이 종목은 뭐, 그렇고. 그죠? 그 정도의 그 정도. 그리고 기타. 기타 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2차 전지로 가고 있죠. 금양.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뭐를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 저게 2차 전지 쪽이죠. 자, 그 정도. 이 미래나노텍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수산화 리튬 종목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 종목은 이거예요. 유일에너테크도 수산화 리튬을 해요. 강원에너지 이거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수학 이거 수산화 리튬 종목이에요. 리튬 종목. 수산화 리튬 중에서 지금 미래나노텍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거래대금이 3,500억이나 붙었어요.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 만약에 수산 이 미래에너테크 따라갈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유일에너테크 정도, 강원에너지, 이수학도 가버렸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내가 다시 이렇게 적어줄까? 리튬 관련주. 얼마나 이렇게 이 정리를 잘해줍니까, 내가? 정리를 잘해줘도 못 사죠. 시간의 단일 이게 가능성이 수산화 제기됐습니다. 리튬 종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수학하고 뭐예요? 이게 이수학하고 이게 미래 나노텍은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요거 두 개 나왔죠. 응? 이건 부담스럽죠, 지금은. 그럼 남은 하나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유일에너텍하고 강원에너지 정도면 EM 플러스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핵심 섹터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종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두 개를 잡든지, 그죠? 계속 이런, 이 섹터 공부를, 이 섹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 마지막으로 매매를 예, 자신 있는 구간에서만 매수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수익이 낼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그게 바로 주식의 대박이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가입 안내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VIP 회원 상담 가입 문의는 추석이 이제 다음 주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약을. 상담 가입 문의는 1588-0648. 예, 노광민 대표 전용 전화 자동 결제는 3490-4672.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잠깐 이야기 드리면. 자, 홈페이지는 여기죠. 자, 노광민 대표 요 들어가면 결제 상품 안내 있습니다. 그죠? 결제 상품 안내 들어가면 요 결제하기. 네, 결제하기 누르시면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요 이동도 가능해요. 이동 주식 라이브 들어가면 여기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요거 누르시면, 네,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자, 질문 게시하세요, 여러분.